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한 주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옵션 만기일에 우리가 특이하게 봤던 것은 외국인의 종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 좀 특이점을 줄 수 있고요. 시장은 뭐 반도체 쪽을 소분장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삼성전자의 행보가 SK 하이닉스의 조종, 그나마 금요일장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참 걱정스러운 그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상단 하단에 잡혀 있는데 그렇다고 나쁜 시장도 아니고 옳은 시장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큰 것보다는 중소형 단으로 보면 돼요. 올라간 업종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종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3, 4분기 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군으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 3, 4분기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도 짜는 것도 괜찮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권주, 보험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농기계나 곡물값들이 밥상 물가의 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니까 최근에 닭고기주들이, 사료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집단 면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놀자주, 그 다음에 의식주 관련주들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데요. 이쪽에 힌트를 보는 거죠.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얘기했듯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 대신에 잘 안 가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뭐 시장은 높죠. 더 레벨업던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꺾인 시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위쪽으로는 조금 더 방향이 있다라는 것들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내 종목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2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6회, 3회, 통쾌! 시원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만두고요. 만두 사셨어요? 네. 예. 매수가 7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은 30%입니다. 30% 사셨어요? 예, 근데 확 내려가 버렸어요. 이것도 하네요. 예. 공매도도 있고, 공매도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예. 얘기 들으셨죠? 예. 근데 여기 왜 공매도가 많은 거 왜 들어가셨나요? 계속. 네. 여기는 매수했다가 또 수익 보고 팔고 이래갖고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샀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이거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이거 그림은 볼 줄 알죠? 이런 거 차트 이렇게 켜놓고 보세요, 혹시요? 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뿔이 났죠. 여기 뿔이 있죠. 이렇게 잎뿔, 그죠? 두 개의 뿔이. 예. 이렇게 왜 한쪽 뿔이 있죠? 그러면 이쪽 뿔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그럼 예. 여기가 뭐냐면 올라가기 되게 힘든 자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 위에 있는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예. 거의 들어가 진입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매물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만도가 되게 예. 좋아요. 아다스 쪽이나 자율주행차 쪽에 되게 좋은데 주가는 예.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쪽 걸리는 자리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쪽에서 물량들이 나오는 자리를 매물대라 그래요. 그래서 예. 웬만하면 이 자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걸 자꾸 수익을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아 예. 내가 자신 있어 하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익 난 거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럼 예. 내가 제일 잘했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크다라는 거,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 이 종목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른 것도 되게 좋은 것도 많고 싼 것도 많은데 이게 나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이다 보니 이 종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서 팔았으면 됐는데 그 매도 자리를 몰라가지고 손해 보신 거잖아요 지금요. 예.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아요.
밑으로 좀 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올라오거든요. 그때 딱 팔고 네. 이제 당분간은 네. 보지 않는 게 나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반등 시한 7만 원 선에서 매도하고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과학요. 아, 대한과학. 매수가구 비중은요? 13,850원. 아, 비중은요? 15%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콜드체인 테마로 막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빠질까요? 지금 저거 백신 화이자하고 아직 그 뭐 재료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 잠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뭘로 움직여요? 화이자 관련이죠. 네, 재료, 재료, 재료. 네. 이건 다른 거 뭐 펀드멘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이 네.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안 움직여요. 네. 근데 뭐가 따라서 움직이냐면 콜드체인 이슈나 화이자 이슈가 나올 때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주라고 보면 되냐면 테마주라고 네. 보면 돼요. 그죠? 네, 네. 그러면 테마주라는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를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땐 시가총액.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얼마예요? 그때 보니까 제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조그만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이슈에도 확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손해 날 수가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자리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보다 손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제 차트에 이제 저기 갭을 메꾸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배열 자체가 조종 배열이에요. 네.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한 번에 빵 치는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은 저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계속 흘려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이런 시가 쪽에 조그만 건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역배열에서 하지 마요.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와거든요. 근데 얘는 네. 거래가 죽었잖아요. 네.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이슈가 없는 거야. 그때 여기서는 매수 자리는 아니에요. 그거 이제, 뭐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반등 돌릴 때 팔고, 다음에 내가 관심있게 놨다가 움직임이 시작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돼요. 원래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네. 것들은 먼저 아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요. 네. 차트가 먼저가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그때 네. 매도죠.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에. 네.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이 먼저 사거든. 그래서 뉴스가 딱 나오면 그때 파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그러면... 반등시 매도해놓고 관심 종목 매도해놓고 차후에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러면 매수가 정도에 오면 팔아요. 예. 저는 그냥 팔고 다른 걸로 갈 것 같긴 해요. 이게 계속 옆으로 늘어져요. 여기서는 뭐 반등 탁 나오면 팍 팔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장중에 급등 나가잖아요. 네. 항상 걸어놓는 게 나아요. 못 볼 수 네. 있으니까. 네네. 13,000원 위에 13,500원, 800원 네. 그 자리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PS 인베스트먼트요. 아,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요? 4,050원에 50%요. 아,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 정책주 일자리 관련주로 봤고요. 네. 두 번째는 게임 뭐 상장하는데 거기 투자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인베스트먼트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네. 대선 전에 움직여요. 정책주로 나와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책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네. 관련주들은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정책주들 있잖아요. 네. 정책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잘 안 움직이죠, 최근에. 네. 안 움직이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외상이라 그래요. 외상 해보세요. 외상. 외상 들어보셨어요? 외상이요? 네, 외상. 아니고 외상? 네? 뭐지? 아니요. 희한한 거 얘기하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여기 삐죽한 걸 뭐라 그러냐면 외봉이라 그래요, 여기를. 네. 여기를 뭐라 네. 그러냐면 외봉 해보세요, 외봉. 외봉. 어, 외로운 봉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쌍봉을 만들어요, 다시. 이거를 아. 외하고 쌍봉, 이렇게 외쌍이라 그래요. 그럼 이 종목은 네. 여기 보면 거래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네, 거래 들어왔죠, 네. 여기 들어왔죠. 근데 어때요? 거래가 안 빠졌죠? 네, 그것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시 쌍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기대로 들어갔죠. 빙고, 잘하셨어요. 그럼 언제 움직이냐? 맞죠? 그게 문제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이런 네. 종목은 한 번 테마가 붙어요. 순환매 탈 때 그때 퍼리면 이런 종목은 실적보다는 테마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아시겠지만 정책주로 일자리 관련주나 그 청년 창업 관련주나 벤처 투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정책 나오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추석 전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추석 전까지요? 네, 추석 전까지. 정책주는 쭉 끌고 가도 돼요. 이제 대선 공약이 나오고 정책주들은 네네. 꼭 움직여요.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일자리 관련주 그 일자리 관련주, 웰비스나 에스코넥 같은 거, 사람의 네네. HR, 이런 취업 관련주도 네네. 많이 움직여요, 정책주로.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네네. 게 나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6,000원까지 보면 돼요. 그게 외쌍이라 그래요. 알겠죠? 외쌍이요? 네,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아, 외쌍. 네, 그 대신에 이쪽 거래가 확 줄어야 돼요. 근데 줄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롤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들 이렇게 떨어낸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 맨돈이 그럼 크래프톤인가 그 게임 그거는 상관이 그거 거의 뭐 별로 다 선반영 됐잖아요. 아, 선반영 됐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3월 달에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네네. 창투사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거보다는 정책주로 많이 움직여요.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네. 창업 일자리 벤처 투자 사업으로 얘들은 한 번씩 움직여요. 그때까지 홀딩. 아. 근데 많이 사지 마요. 어려우니까 이 종목. 아. 더 늘리지 마세요. 아, 늘릴 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늘리지 말라고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6,000원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예, 몇 가구 비중은요? 4,040원에 10%요. 아, 그래요? 잘 사셨는데요?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 어느 시기에 팔아야 될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보안 관련주 아시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약간 단점이 뭐냐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져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신용 물량이 많아요. 예. 신용 물량이 뭔지 알죠? 예. 뭐예요? 그 빌려서 사는 거. 그렇죠, 그렇죠. 돈이 내 돈 가지고 아니라 남의 돈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네. 되면 돈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용 네.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네. 좀 더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나요? 저는 7,000원 하반기까지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반기면 12월 달까지요? 네, 그때까지 나 같으면 갖고 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뭔지 알죠? 가상 화폐. 그죠? 비트코인 네네. 영향을 많이 받았죠. 거기 대안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CBDC라 그래요. 디지털 화폐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8월 달 되면 우리나라도 모의 이제 실험을 해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된 건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 보안 관련주, 파이오링크 뭐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디지털 화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멘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을 빌려서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막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쭉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까지 들고 갈 것 같아요. 카카오가 상장되더라도 그냥 계속 갖고 가면 좋은 건가요? 저는 좋아요. 예. 그냥 네. 왜 카카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요? 예,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예, 비트코인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법적 통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법정 통화, 그 금융사, 법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든지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런 보안 관련주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좀 들고 가는 전략. 7,000원, 7,500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사셨어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감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박님이고요. 박님 사셨어요?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4,640원에 5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특장차인데요. 네. 이제 뭐 하반기에 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스타항공 또 인수권에 예, 물려갖고. 예. 비전에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요. 잘 사셨는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이게 한 4,95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쭉 빠지네요. 아,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뭐 이건 꺾었다 들어가요. 아, 꺾인다. 엠파동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이거는 한 번에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올라가는 지금 1,500원부터 5,000원까지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예, 예. 많이 올라. 많이 올라갔지 않았어요? 예. 그럼 올라갈 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면 매물대를 잘 보여야 돼. 매물대. 예. 매물대 혹시 아세요? 아, 잘 몰랐다. 아, 기술적인 건 잘 모르시는구나. 네. 모멘텀은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언제 팔을지는 다 몰라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이거를 쌓아가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사람의 예.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죠? 이게 예.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 다음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욕심을 버린 사람들은 수익을 잘 챙겨오겠죠. 예. 맞잖아요. 그 수익 안 챙기면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그죠? 내 계좌에 빨간 게 100%라도 안 팔아도 수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 과정인 거죠. 그렇듯이 뭐냐면 내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가 좋냐라고 했을 때 위치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2,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5,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한 3,000원대 초반에 샀다가 팔았다 또 샀다 팔았다 세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가 샀다 팔았다 수익 난 것들 있잖아요. 예.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그 수익을 다 뺏기고 나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를 시키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은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희망회로라고 해서 아까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예. 나쁜 게 안 보여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도 늘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한번 꺾이면 팔고 나오세요. 아, 지금 보니까 계속 좀 떨어지거든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왜? 그러니까 산 자리가 높으니까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 네. 2,000원에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별로 안 떨어졌네 생각하겠죠. 근데 높은 게 사니까 떨어지니까 겁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치가 내가 어디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내가 3,000원에 샀으면 조금 조정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4,600원 높은 가에 샀으니까 야 이거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진입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잘못됐다, 잘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위압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매도하는 게 나아요. 예, 또 아쉽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 난 거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많냐? 적어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 나는 사람이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어렵죠? 왜 그러면 나한테 지금 희망회로가 돌기 때문에. 그죠? 너무 좋은 것만 보이니까요. 다른 건 나쁜 건 안 보이잖아요. 하반기 건설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좀 쭉 끌고 가면 어떨까요?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죠. 철광석 값이 비싸면 공사 건설을 할 수 있겠어요? 시멘트 값이 급등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원재료가 비싼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못하지. 예. 예. 자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강명전기. 강명전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4,640원에 10%예요. 4,000 얼마요? 640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에 오래전에. 예, 진짜 오래. 한 2, 3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매수가 왔네요, 그죠? 그때 시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지금 물려서 그냥 놔뒀는데 요즘 좀 움직이는데. 아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 거죠? 아, 네. 좀 감기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에요. 어디 아프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기라고 딱 하잖아요. 아, 우리 시청자님 어디 아프시구나. 목소리가 어디 안 좋으신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는 파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팔아요? 예, 매일같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네. 예, 잘 팔아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네. 4,5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이 정도. 4,500원. 네, 4,500원에 매일 걸어놔 보세요. 한 번은 네. 팔릴 거예요. 아, 좀 쌀 때 추천해서 할걸 그랬네. 네? 피해가 돼.
좀 땄을 때 추가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추가매수 대응하기 어려워요. 네. 네, 네. 이 변동성이 크니까. 난 쌌을 때라고 해서 뭘 쌌나 했네요. 깜짝 놀랐네. 네, 4,500원에 매일 네.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네, 네. 네, 몸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개굴개굴. 팍팍.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의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코나이요. 코나이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3,800원에 60%요. 아, 그래요? 참, 저는 코나이로 보면 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결제. 네. 네.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살아나서 이게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진짜 많이 이 장기간 정지가 돼가지고 정말 가슴을 쓸어놨던 종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번에 좋아져요. 아, 좋아져요? 네, 네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좀 더 네. 갖고 가면 어떨까요? 네, 가져갈게요. 왜 그러냐면 전자결제 시장이 네.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네. 왜 그래요? 지문식 그 할 수 있는 거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들었고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예. 이재명 뭐 그 관련주예요? 네. 예, 지역화폐 쪽으로. 아, 지역화폐. 예, 그래가지고 네, 많이 움직여요. 예, 네. 정책주 이렇게 엮였고 또 보안도 아, 있고 아, 네, 보안. 그다음 실적도 좋아요. 아, 실적도 좋아요? 예,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어디까지 들고 갔으면 좋겠냐면 5만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있거든요. 아, 그래요? 5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전화요? 5만 원이요? 비중이 네. 60%니까 5만 원 넘어가면 30% 팔고 30%만 들고 있어 봐봐요. 아, 네. 전화 연결 안 되면 5만 네. 원 딱 되면 30% 팔고요. 비중 60%니까 네. 높잖아요. 네. 30%만 들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이, 제가 덱스터를 산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게 뭐 부야여 뭐 어쩌고저쩌고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 11,000원에 샀거든요. 예. 15%요. 근데 지금도 뭐 올라가서 7,000 얼마쯤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매수가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누가 사래요? 이거 그때 사라고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유 뭐 좋고 뭐 앞으로 뭐 부여야 하고 뭐 AR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제 올라가요. 그래요? 예, 이제 네? 올라. 그분 연락 안 되죠. 예, 네, 안 되죠. 이제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자꾸 떨어지니까. 원래 주식이라면 그래요. 연락 잘 되다 올라가면 막 전화해갖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전화 안 받아요. 네.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원래. 웃으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예. 이 정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11,000원 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 지금 7,000 얼마 때. 금방 올라가요 이런 거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시동 걸었어요. 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이클, 예. 올라가는 사이클. 얘는 업 사이클에 오래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다가. 손해 네. 보지 말고 나오셔도 돼요. 11,000원대까지는 갖고 있다 그때 와서 팔아버리세요. 아. 알겠죠? 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아. 더 투자하시면 올라갈 네.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니까요. 홀딩 의견 예.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고려제강요. 고려제강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이요? 네. 26,950원에 20%요. 오, 직접 샀어요, 이거요? 예, 근데, 4월달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35,000원까지 봐서, 네. 욕심부리다가, 예.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빠지고, 지금도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냥 기다려보고 있었거든요. 기다려야죠.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떨지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이 있거든요. 주식이 되게 좋은 네. 거 재밌는 거 뭐냐면 요 우리 빨강봉, 파란봉 이거 만들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캔들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걸 250년 전에 만들었어요. 누가? 일본 혼마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네. 지금도 쓰고 있죠. 네. 왜 쓸까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 똑같으니까.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가고 낮은 곳에서 다시 높은 곳에 가는 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네. 이번에는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돌잖아요. 순환매를 네. 하거든요. 주식시장도 네. 마찬가지예요. 업종이 순환매가 이루어져요. 뭐 철강은 네. 그동안 되게 고전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그 철강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철강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럼 철강하고 네. 제강주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본전 가까이는 왔었는데 제가 수익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좀 있어봤는데 혹시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35,000원 아 그러면 그때까지 네.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네 되는 돼요 돼요 계속 괜찮아요. 장기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곧 올라가는 거예요? 곧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인하고 다 기간 따라하고 다 들어와 있던데 네. 조금씩 이렇게 사들이고 있던데 네. 그래도 좀 그때 빠지고 나니까 제가 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주식을. 네네. 그래서 좀 네. 겁도 나고. 잘하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잘 보시고 잘 사는데 뭐. 잘 분석도 하시고. 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알겠죠? 네, 코치님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도움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35,000원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강연회가 없어요. 이제 토요일 날 강연했던 거를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하니까요. 오해 없지 말고 주말에는 편히 쉬시라고 이제 목요일 8시로 바꿨으니까요. 매주 목요일 날 김연구 유튜브 찾아보면 같이 강연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꼭 시청 바랍니다. 잠시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뿅뿅 주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해도 2부가 있으니까요. 2부 때 꼭 전화 주고 또 전화 연결 안 됐다. 그럼 다음 주가 있으니까 또 전화 주시고 또 연결 안 된다. 그럼 월요일날 우리 2대1 TV 상담 많이 해드리니까요. 다른 전문가들께서 2대1 TV 많이 보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체리브로. 체리브로 사셨어요? 2,300원에. 네. 네. 2,300원에 20%. 아, 이거. 장대 연봉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 이 회사는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죠? 예. 어떤 회사예요? 혹시 아세요? 닭고기, 네. 저 닭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림을 하다가 네네. 올라갈 때 그 전에 팔고 나가지고 많이 올라가갖고 네네. 속이 상해가지고 체리브로를 네. 갈아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맞아요. 좋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먹거리 관련주는 꼭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돼지고기 되게 올라가서 이제 닭고기 쪽, 육개 쪽하고 그냥 먹거리 쪽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곡물값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혹시 그 시장에 가보셨죠? 예. 달걀 하나에 얼마예요? 되게 비싸죠? 한 판에 달걀. 되게, 예, 맞아요. 엄청 비싸죠. 뭐 근데 뭐한 전에보다 영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대파, 양파 할 거 없이 막 다 올랐잖아요. 예. 그다음에 특히 우리 육류 쪽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 돼지고기 값이 올라오면 육계 쪽이 확률이 많이 그 MS 점유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예. 먹거리 관련주가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 쭉 올라갔다 밀렸잖아요. 이거 예. 매물 때문에 그래요. 이 전에 막 많이 산 사람들이 예. 아우 이제 쭉 올라왔다 그러고 막 지쳐갖고 판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예. 물량을 흡수한 자리라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팔지 말고 3,500원까지 가져가 한번 가보세요. 3,500원. 왜요? 대박이. 예, 아이고, 갈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냥 놓으면 갈 수 있어요. 예. 팔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그 먹거리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라면 값도 예. 인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상이거든요, 먹거리가.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는 하반기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3,500원까지 들고 계세요? 예. 더 사지 마세요. 사면 안 돼요. 많이 사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하나손해보험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요? 예.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이거는 그 제가 샀는 게 아니고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받다가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높겠는데요, 가격이. 예, 9,700원 조금 넘었지 싶은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 예, 예. 오래되셨을 거예요. 9,700원 정도 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아, 그러셔서 그럼 100% 갖고 예. 있어요? 예, 예. 아, 제가 잘 컨설팅 해드려야겠네요. 예, 안 그래도 그 멘토님 그 일을 보면서 주식을 좀 배워보려고 최근에 했더니 뭐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은 올해 나쁠 것 같지, 내년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해소할 예. 수 있는 방법들이 조만간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면 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금리 인상 예. 수혜주는 보험주, 직권주, 그 금융주들이 다음 섹터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안 팔 거잖아요. 갖고 계셔야 될 거잖아요. 예, 이거 뭐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네. 없는 셈 치고 그냥 놔뒀던 게 최근에 이제 주식 뭐 보면 이런다 이래 갖고 한번 들다봤더니 반값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조금 더 예. 들고 계시는 거 어떨까요?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네. 이거 갖고 계시다가 7,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7,000원 넘어가면은요? 네. 이번에는 좀 시간을 더 주면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라 보험하고 증권하고 금융주는 나중에 예.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 종은 반등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평가 국면, 주가가 제일 못 올라간 업적을 보면 증권주, 보험주,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주들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런 친구들이 차후에는 금리 인상이 되게 이슈가 되면 이제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험 관련주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팔지 말고 갖고 있다가요. 7,000원 예. 되면 전화 주세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식에 대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북방주 이렇게 하는데 북흥주가 북쪽하고 관계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주식 종목이 있는지도 구분도 못하겠고 우리가 그 수학을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요.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숫자를 모르는데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알지 예. 못한 것에서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숫자를 예.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예. 그냥 쉽게 더하기 빼기를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만들어지는 건지 원리를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를 잘 봐야 돼요. 경제 뉴스를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만들어주는 것들이 요즘은 제가 주식했을 때하고 제가 주식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아유, 제가 예. 오래됐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없었어요. 근데 예. 요즘은 그 온라인 베이스로 어디서든 내가 찾아보자면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 예. 찾는 노력을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수고하십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웹젠. 아, 웹젠이요? 예, 예. 왜 이렇게 전화가 울리세요? 나와서 전화 받으세요? 예, 예. 사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런구나. 주가 떨어져서. 예, 예. 맞죠? 그냥. 매수가 비중 어떠세요? 35,000원에 100%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나와서 전화 받구나. 우리 사모님이 예, 아시면 예. 혼날까봐. 예, 예. 맞죠? 이거 왜 100%나 하셨어요? 이거 절대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아니, 아니에요. 사모님이가 막 내리세요.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교 차는 게 나아요. 예예. 예. 이 밑으로 하락 파동이거든요. 파동 자체가 밀리는 파동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고점 찍은 자리가 7부 능선자리, 윗분산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주 중에서도 밑에서 움직이는 게임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건드리는 게 낫고요. 지금 올라 있는 거를 사는 게 나빠요. 이런 것들. 반등 한번 들어올 때 그때 팔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팔으셔야 돼요.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으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네, 35,000원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그 전에 35,000원이 머리거든요. 그 라인에서 파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1330원에 20%요. 아, 퓨처 사셨어요? 네네. 이거 진짜 어려운 주식인데. 아, 변동성이 엄청 4월, 세요. 네, 4월 중순쯤에 사서 한 1500원 넘어가길래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다시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네,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돼요.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변동성 되게 크지 않아요? 네네네. 엄청 커요. 1300원 다음에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냥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는 거예요. 이 종목. 운전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게 속된 말로 이런 종목은 뭐 세력들이 운전한다 그래요. 운전을 좀 싸납게 하는 거예요. 난폭운전하는 거예요. 옛날 총알택시 알죠? 네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종목은. 갑자기 확 올라갔다 훅 빠지고. 네. 그죠? 이런 종목은 뭘로 보냐면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차트 이거 볼 줄 아세요? 아니요.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종목은 누르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나아요. 1400원에서 1450원에 걸어놓으면 팔려요. 아, 그냥 이런 종목은 직장 다니세요? 네네.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럼 매일 걸어놓으세요. 1400원에서 1450원 라인, 그 사인에 걸어놓으면 돼요. 네네. 그러면 훅 팔려요. 얘는 보고 팔려면 힘들어요. 좀 더 높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1700원 일시까지 봤었거든요. 그때 한 1500원 올라가다가 안 팔고 있었는데. 이 안에는 선수가 많아요. 아, 네네. 네, 운동선수하고 프로하고 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프로가 이기겠죠. 아마는 무조건 지잖아요. 네네. 지는 게임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 종목은 그 프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변동성이 센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을 잘하는, 그 다음에 스피드가 강한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나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네네네. 그게 장대 양봉을 막 빵빵 치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 네네. 네, 나쁘진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1500원까지 보는데 거기서는 또 못 팔아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수익 나서 얼렁얼렁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좀 직장인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전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종목을 가는 게 나아요. 예, 아쉽나요? 네, 제가 막 1500원, 막 1600원 들고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종목들은 대응의 영역이라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응에 네네. 대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400원, 1500원 사이에 매도하면 돼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칩스앤미디어요. 칩스앤미디어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17,500원에 40%입니다. 그죠. 이게 이 반도체 관련주 있잖아. 소부장 쪽하고 차량용 반도체 쪽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예, 예. 왜 못 갈까요? 글쎄요. 이런 거 볼 때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예.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쭉쭉 빠져줘야 돼요. 착착 가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랑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예. 안 움직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밀렸다가 지금 반등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장주라 그래요. 반도체 쪽. 이 종목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예. 이 종목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좀 밀렸잖아요. 예. 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보시고 쭉 끌고 가는 게 어떨까요?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면 아직도 위에 많이 열려 있어요. 잘 사셨고 예. 좀 밀리더라도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예. 실적이 예. 좋고 다만 신용이 많아요. 아, 이게요? 예, 신용 물량이 9%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빚을 얻어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윗꼬리가 많은 거예요. 예. 위에 막 꼬리들이 많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뭐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용 물량을 올라가면 자꾸 팔고 빠질 거더라고요. 신용이 9%니까 아, 이것도 좀 팔아야겠다. 신용 덜어내는 물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윗꼬리가 많이 나와 이 종목은. 그래도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 목표가는 19,000원 잡고 좀 끌고 가 보세요. 하반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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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매매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수젠텍. 수젠텍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9,028원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예. 예. 이게 그 코로나 관련주는 네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나요. 그렇죠.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은 네네.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가격들이 반영이 돼서 네.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신 이유는 뭐예요?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랬나요? 아니요. 너무 가격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살려면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거 사지 왜 이거 사셨어요? 이것도 모멘텀이 많다 그러더라고. 다 먼저 반영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제약바이오를 살려면 이거보다는 지금 뭐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다음에 네. 진단키트나 이쪽보다는 백신 네네. 쪽, K백신 쪽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모멘텀이 다 네네. 묻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 네네. 코로나 관련주, 특히 진단키트 쪽이나 뭐 이런 네네. 관련주들은 조금 많이 힘을 못 뻗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그 파이프라인이 많은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보다는. 네네. 그래서 네네. 반등시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반동은 얼마죠? 25,000원? 아, 그럴까요? 예, 거기 정도 오면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는 게 좀 나아 보여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깐 시장을 봐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박스권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공략하냐라고 봤을 땐 중소형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중소형 쪽 스몰팩 종목으로 가는 게 낫고요. 하반기에 모멘텀에 있는 거. 뭐 음식료, 의식주, 놀자주 이쪽으로 아직도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왔어요. 여행 관련주는 뭐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못 올라간 업종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디어가 낼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재 관련주들, 그다음 미국 보복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잉글우드 랩이나 코스메틱 코리아,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구매를 전화 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플 사셨어요? 네.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23,650원. 아, 그래요? 10%. 10% 사셨어요? 네.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장기 다 상관없어요. 아,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LG 디플은 LCD 쪽에서, 네. 작년에 그, LCD 뭔지 아시죠? 예, 네, 알아요. TV 패널. 네. 그 다음에 LCD에서 LED로 가고, 그 다음에 OLED로 가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그 TV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대형 TV, 싼 거 LCD 패널들이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하반기는 공급과잉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동안은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밖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TV 판매 수요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겠죠.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LG 디플은 뭐를 보였냐면 이제 OLED. 예, 네. 예. 네, 그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네.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 가격대는 네. 보면 38,000원 네. 여기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7,000원대 매물대가 있던데요. 맞아요. 잘 보시네. 네. 네, 27,000원. 네. 맨날 유튜브 보고 공부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공부 많이 하시네. 네. 잘 하시네요. 네. 27,000원대 그, 있어요. 윗점대라고 네. 그래서 걸리는 자리인데 그 라인에 운명 네. 팔아버리세요. 그 라인에 팔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홀딩. 거기 넘어가면 홀딩. 거기 넘어가면 홀딩.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얘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돼요. 업사이클이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거든요.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예, 매물 때는 네. 27,000원이니까 27,000원 넘어가면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CJENM. CJENM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예, 저 16만 7,500원에 15%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되게 강조했던 종목인데.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올라가죠? 그, 예, 맞습니다. 제가 줄일이라서 아, 방송 보고 했거든요. 예, 제가 이거 되게 많이 15만원, 14만원 때부터 예. 아, 지금 사놓으면 괜찮,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지금 팔 필요,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엔터주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놀자 주식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백신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도 벗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은 사람 마스크를 풀어주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업종이 뭘까요? 노는 주들, 신나게 노는 주들, 그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영화관도 네, 가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콘서트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행기도 타야 되고 이런 관련 주들이 하반기를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싼 거 CJ E&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들고 가세요. 근데요? 이 어느 시점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20만 원까지는 보여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갖고 가고 싶으세요? 예, 원래 좀 추가 더 구매해서 더 갖고 가고 싶었어요. 얼마까지 갖고 가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한번 저는 여쭤보기. 한 예.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지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 25만 원, 30만 원까지. 그렇게 갔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희망회로라고 하거든요. 올라가기다 보면 부딪히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거기 우리가 빠져들어요. 사람이 심리가 내가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야, 두 배인데 야, 이거 대형주고 안전하니까 좀 더 사자라고 하다 보면 정말 올라가면 돈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막 많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는 변곡점 라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아시겠지만 자산의 버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축소하게 돼요. 그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목표가는 짧게 짧게 잡고 가는 게 나아요. 20만 원 보고 25만 원 보고 30만 원 봐야 되는데 마냥 30만 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빠져들어요, 주식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20만 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승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풍산이고요. 풍산이요? 네, 구리. 예. 맞죠. 42,000원. 예. 매수가고 비중은요? 25%입니다. 네, 42,000원이에요? 예. 제 방송 안 보시죠, 혹시? 자주 보죠. 근데 제가 풍산을 이거 25,000원 막 그때 얘기했는데. 풍산 구리값 때문에. 한 달 전에 샀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올라갔으면 네. 왜 안 팔았어요? 왜 막 샀다 팔았다 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좀 오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5만 원을 못 넘더라고요. 예, 넘을 수 있어요. 올해는 구리값 되게 좋아요. 근데 예. 왜 구리값이 예. 떨어지죠? 주가가 맨날 올라가면 다 부자 되겠죠. 아니, 구리값이요. 아, 구리값이요. 눌림목이라고 네. 그러죠. 원래 네.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가려면 어때요? 쉬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쉬어야죠. 쉬어야죠.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냥 쓰러져잖아요. 그럼 앞으로 못 달리잖아요. 네. 그럼 가다가 지치면 물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계속 올라가기만 원하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 쉬는 것도 좋죠. 그죠. 이게 쉬는 자리예요. 아,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구리라는 거는 경제하고 되게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 경제 상황이 막 여러 가지 건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투자, 인프라 투자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구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게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SOC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구리값이 수요가 딸릴까요, 안 딸릴까요? 그동안 못 했던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구리값이 그렇죠. 많이 올라가요. 하반기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45,000원까지 봐도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자, 전반전은 끝났네요. 이제 1부는 끝났고요. 2부에 또 제가 상담할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10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